안녕하세요, 청강완신입니다. 반갑습니다, 스님. 네. 네. 오늘은 2023년 개운년 또 마지막까지 오래 기다리셨어요. 음, 음, 돼지띠 분들을 음. 우늘 알아볼 건데, 돼지띠 분들을 알아보기 없어서 돼지띠 분들은 좀 어떤 성향이나 어떤 성격 특징을 가지고 살아오시는 분들 좀 많으니까. 어, 돼지띠 분들이 마음이 좀 풍부하더라고. 이해력이 좀 뭐여 좋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이해를 많이 해주더라고 보면. 어. 그래서 뭐여. 돼지띠분도 뭐잘 먹고 잘 살자. 잘 먹고 잘 살자. <laughs> 잘 먹고 잘 살자. <laughs> 그 주장으로 사시는 분들이고, 첫째는, 뭐 본인들이, 뭐, 맡어진 임무에는 충실하는 사람들이고, 열성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. 그래서, 뭐, 하다못해 어디 가서, 으쌰, 으쌰 하는 것도 나서서 잘 하려고 하는 것이고, <laughs> 그래. 그러니까는, 뭐, 그래요. 사람이라는 건다 누구나 다 똑같고, 뭐 애당초 이렇게 악인이 되는 사람은 없거든 상대성이야 그 주위 환경에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나쁘게 될수 있는 거고 어 나쁜 사람이 돼 나를 좋은 사람으로 내가 그 본을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미지 근데 이제 우리 돼지띠분들을 보면은 좀 온순하고 남한테 많이 베푸는 이제 성향이 있고 또 마음이 또 여려요 마음이 여리고 내가 가진 거 있으면 남한테 이렇게 이제 논아주려고 하는데, 그게 문제가 아니라, 논아줘서 받아먹는 사람이 그거로 끝을 내면 되는데, 끝까지 더 이제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, 지금 내, 내것좀 챙겼으면 좋겠어. 응. 응. 남한테만 막 저기 할게 아니라, 베푸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잖아. 한계가 있고. 그래서 이제, 이 돼지분들이 이제 살면서, 뭐, 이 힘든 고비들은 있고, 이제 그러는데, 보편적으로, 이제, 여, 잘 먹고, 온유하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근데 특히, 이제, 먹을록이, 이제, 있는 분들은, 이제, 5월생, 뭐, 9월생, 뭐, 10월생, 뭐, 요, 요런 분들이 먹을복이 더 많죠. 음 먹을복이 더 많고, 또,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많고, 생활력이 또 강하고, 그리고 특히, 이제, 자손들한테는 모든 것을 열성적으로 하시고, 어, 돼지들이 띠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어디를 보면은 돼지들이 새끼를 여러 마디아서점미이고막 포옹하잖아. 그거나 똑같은 거, 모성애 같은 게 깊다고 봐야지. 응. 어. 돼지띠 약간 좀 자식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한테도 그렇고 음. 내 사람이다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진짜 다막퍼줘 어, 그냥 내가 이저할절지 모르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어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퍼주는 거야. 그다 보면 나중에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미 늦었겠지. 그런데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. 지금 시대는. 지금 시대는 그 상대방을 딛고 올라가지 않는 시대기 때문에 시대 따라가야지. 그치? 렇 응. 그래서 돼지지 분들, 저기 내년에 개면연에는 그래도 내 운세가 들어오는 해년이고, 또 이제 특히 뭐 요, 뭐 집을 뭐짓는데든지 뭐, 요, 땅을 매매를 한다든지, 뭐, 요런 이동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문서운들이 잡는 해에요. 문서운. 그니까는, 러 문서운을 잡고 싶은 분들은 잡으세요. 어. 잡으시고, 뭐, 하다못해 아파트가 됐든, 땅이가 됐든, 그래, 잡아두면은, 그게 이제 큰 돈이 되는 것이고, 그러거든요. 그리고 특히 이제, 요, 공부. 공부에 이제, 요, 몰두 하시는 분들은 시험. 이제, 요, 여런 저기가 이제 있는 분들, 시험 칠 일이 있는 분들은 내년에 시험에 이제 합격하는, 이제, 요, 이게 합격수가 높다는 거. 응, 높다는 거. 어, 그러니까는 그것만 갖다 이잘 저기 와서 넘어가시면 되고. 특히 근데 지금 이 대지분들이 여행 가는 것은 조금 좀 상가했으면 좋겠어.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, 이제, 2월생, 4월생, 11월생은 여행가는 것을 좀 조심해라. 이렇게 나와야 해외로 나가는 거. 그리고 이제, 확실하게 이제 저기 하고 그러면은 뭐 의약품도 잘 가지고 가고,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막 갔으면 좋겠어요. 그거는 미리 얘기하는 것은 혹시나 이제 내 몸은 이제 다칠까봐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사고수 요런 게좀 끼고 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방 측에서 이제 그렇게 잘 하고 가면 되니까 그건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이제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라는 뜻이고요. 또 이제 2023년도에는 그래도 대지해도 만만치 않는 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어 제가 이렇게 띠 별로 말씀드리는 건 개중에 그또 나쁜 사람 안 좋고 또 집안에 우환이 있는 사람들 뭐 이거 자꾸 뭐 쌍초상이 나는 사람들 요런 저기가 지금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는 이제 자손들이 뭐 삼자가 있어 갖고 나는 괜찮은데 자손이나 와이프나 형제간이나 누가. 뭐, 결혼을 안 했으면 부모라든지 삼자에서 부딪혀서 또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거니까, 그런 거는 뭐, 무속인들이 갖다이다 계시니까, 뭐, 간단하게 라도 해서, 그런 액매 같은 걸 하고 풀고 넘어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? 청학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